대한민국 안보를 말합니다. 주블리 김병주의 진짜 안보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상황이 좀 심각해지면서 예비군 훈련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이번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국방부에서는 올해 계획되어 있던 예비군 훈련을 취소를 했습니다. 대신 온라인 교육으로 11월, 12월에 하는데 이것은 이제 자원자에 한해서 하는 걸로 바뀌었죠. 예비군 훈련 취소된 것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인가요? 네, 그렇죠. 창설된 이후에 52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취소가 됐습니다. 아, 코로나19가 정말 큰 사회적 파장이나 이런 변화들을 많이 몰고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52년 만에 처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예비군은 언제쯤 시작이 된 겁니까? 1968년도 4월 1일 날 창설이 됐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예비군이 창설이 됐는데 그때도 기억이 나요. 학교 운동장에 그 당시 아저씨죠. 예비군 아저씨들이 와서 이렇게 분주히 움직이고 하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왜 하필 68년일까요? 그때 뭐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예, 그때는 안보 상황이 아주 긴장 국면이었죠. 121 사태라고 들어봤습니까? 121 사건. 1968년 1월 21일 날 북한 무장 공비가 침투해서 청와대를 습격하려고 하다가 청와대를요? 예, 실패했던 아유, 예. 사건이죠. 그리고 이틀 후인 1968년 1월 23일 날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죠. 그때는 미 해군 정보 수집함인 프레블로호가 북한에 납치된 겁니다. 아이고. 미국의 정보 수집함이. 예, 예. 그래서 안보의 중요성이 막 인식이 되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비군이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런 예비군들이 예. 혹시 예. 외국에도 좀 있는 편입니까? 아, 예. 외국에도 예비군 제도는 발달이 돼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총 병력이 한 73%가 예비역입니다. 73%요? 예, 퍼센트가. 예.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 현역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현역은 128만 정도 되고 예비역은 한 80만 가까이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때도 30에서 40만 정도가 참전을 했었고요. 최근 2003년도 이라크 자유작전에서도 참전한 인원들 중에 40%가 예비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994년 5년도에 인도 파키스탄에서 유엔 요원으로 있을 때 핀란드라든가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데에서도 파견 그 PKU가 나와 있었는데 이런 데서 나온 장교들이 다 예비역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 예. 외국에서는 파병 나오는데도 예비역들이 많죠. 그래서 예비역은 상당히 많이 국제적으로 보면은 발달이 돼 있죠. 의원님,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예비역 분들이 좀 이렇게 활약을 했다든지 역할을 했던 사례가 있을까요? 실제 작전에 투입 됐던 사례는 많죠. 아, 그래요? 예, 네. 1968년 10월 30일 날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이 있습니다. 울진 네. 삼척 지역으로 무장공비 한 120명이 침투를 했었죠. 아, 네. 그때 우리 예비군들이 동원이 돼서 무장공비를 사살하고 섬멸하는 작전을 성공을 했었죠. 그리고 1996년 9월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강릉 지역 잠수함 침투 사건이 있습니다. 아, 그거 기억이 예, 기억나죠? 그때도 이제 우리 역전의 용사 예비군들이 예. 작전에 투입이 돼서 작전을 한 두 달 가까이 하면서 아주 공을 많이 세웠죠. 그 이외에도 지역에서 예를 들어 간첩이 나타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예비군들이 동원이 돼서 작전에 참가한 예는 아주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비역이 국가방위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한반도 방위를 담당하는 것은 크게 세 개 축입니다. 하나는 현역이고요. 하나는 예비군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 미군이죠. 이 세 개 축이 사실은 한반도를 방위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비군이 없다면은 사실 전쟁 때 전쟁 수행이 아주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방에 투입되어 있는 현역계 예비군들이 합류해서 같이 싸우기도 하고 또 각 지역마다 또 방위하고 하기 때문에 예비군들은 우리 한반도 방위에 아주 대단한 축이죠. 아,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현역도 하나의 큰 축이 될 수 있고 예. 예비역도 굉장히 큰 전력이고 예. 또 주한미군 강력한 한미동맹을 예. 기반으로 한 그렇죠. 주한미군. 예. 그래서 우리가 예. 사실은 현역에
좀 많은 비중을 두고 예산이든 뭐든 투입하지만은 저는 예비군도 정해야 해야 된다는 것, 또 예비군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원님, 그 현역에 대한 훈련 못지않게 네. 예비군 훈련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직 예비군 훈련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조금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예비군들이 전시라든가 국가 위기 시에 동원이 돼서 임무를 수행하려면은 평상시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1년부터 4년차 같은 경우는 2박 3일 정도 동원 훈련을 한다든가 동원 훈련. 거기에 못하는 인원은 그런 동미참 교육이라고 해서 그와 유사한 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년차, 6년차는 일반 예비군 훈련을 라고 해서 기본적인 훈련하고 그 지역을 방해하는 그런 작게 시험 훈련을 하고 7년, 8년차가 되면 예비군 훈련을 안 합니다. 대신 동원령이 선포되면 동원되어서 이제 임무 수행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비군 훈련이 좀 모조리 다 취소가 된 셈이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할 때는 어떤 뭐 대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그렇죠. 동원 훈련이 이번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취소됐잖아요. 원래.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좀 늦긴 했지만은 대체 교육으로서 사이버 온라인 교육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원격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11월, 12월에는 원하는 사람은 하게 됩니다. 한 4시간 정도 하죠. 그럼 내년에 예비군 훈련할 때 2시간 정도 보상을 해주는 안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그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 뭐 고등학교나 네. 대학교 그리고 또 수업들이 원격으로 진행되고 비대면으로 네. 진행이 되면서 우리 군도 발 맞춰서 비대면 교육으로 예비군 훈련까지도 변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과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라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죠. 또 국방개혁 내용을 살펴보면 예비전력 내실화라는 부분이 들어있을 만큼 예비군에 대한 어떤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 앞으로 예비군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개혁 2.0에서도 예비군의 정예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역들이 앞으로 인구 절벽 현상으로 점점 줄어갈죠. 네네. 그 공백을 예비역을 정의화시켜서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땐 앞으로 예비군 정의화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예비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예, 좀 더 현대화해야 됩니다. 현재 무기들은 보면은 새로운 무기가 나오면 현역한테 먼저 지급하고 그렇죠. 현역이 쓰던 무기가 예비군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역하고 가보니까 자기가 쓰던 무기가 아니고 구형 무기라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무기 현대화가 아주 시급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훈련장을 좀 현대화시켜서 훈련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고 또 훈련 효과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높게 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훈련장 같은 훈련장이 만들어져서 쌍방 훈련도 하고 효과를 높이는 그런 훈련장이 좀 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물론 국방부는 예. 지금 그런 걸 추진하지만 턱없이 부족하죠. 세 번째가 예비군들의 복지도 높여야 됩니다. 네. 처우 개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훈련 보상비를 동원 훈련 왔을 때 좀 더 올린다든가 일반 예비군들은 아예 훈련 보상비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훈련하는 기간에 각종 훈련 보상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향상시켜서 훈련하는 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아까 처우 개선 말씀하시니까 좀 생각해 본 건데 지금 예비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비군 예산은 지금 턱없이 부족합니다. 네. 현재 국방비가 50조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50조의 네. 0.4%인 2천억이 겨우 올해 넘었습니다. 2천억이요? 네, 그러면 아까 예비군이 몇 명이라고 하셨는데 예. 개인당 한 6만 원 정도 돌아갈까요? 네. 그거 갖고는 네. 예비군 정해야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 올해 좀 더 많이 편성해서 2천억까지 올라갔고 내년에 또 한 천억 정도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고 1%까지 올리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한 국방비 3% 이상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예비군들이 국방비의 8%에서 10% 사이가 예비군에 굉장히 많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군이 정의화가 좀 쉬워지는데 앞으로 이런 분야는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국방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또 제가 네. 알아본 바로는 제도적으로도 굉장히 주목받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평시복무 예비군 제도가 저는 좀 평시복무 예비군 제도. 예비군인데 네. 평시에도 복무를 평시부터 하는 복무할 수 있는 제도죠. 예, 예. 현재는 한 15일 정도
병시에 복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죠. 6개월 또는 4개월, 3개월, 1개월 하고 거기에 따른 수당이라든가 훈련 보상비 이런 것들을 현실화해서 자기가 사회에서 받는 월급만큼 이렇게 준다든가 이런 제도들이 활성화된다면 예비군 정의화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하고 있는 예비군 제도를 한국형 예비군 제도로 가지고 오는 거죠. 평시복무 예비군 제도는 주로 현재는 간부에 해당이 됩니다. 간부들이 주로 이제 휴일날 같은 데 와서 근무하고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받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제화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 간다 그러면은 좀 더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부모님 또 이제 예비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 있습니다. 또 예비군 훈련도 취소됐다고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비군은 우리 안보의 가장 핵심적인 축입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안전한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예비군 훈련은 취소되었지만은 여러분들의 역할은 변함없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 모두 다 빨리 조기에 극복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